교육자치를 하는 게요. 사실은 서울하고 지방하고 교육 환경이 달라서 그 지역에 맞는 특색 있는 다양한 교육을 시켜보자는 것이 사실 의도인데요. 아, 네. 그동안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감을 선출하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냐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어떻게 특색 있게 다양하게 시켜주겠냐는 게 네. 사실 목적이 되어줘야 되는데 네, 네.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고등학교를 가려면 중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네. 졸업장을 그 중학교 과정을 얼마만큼 이수했느냐, 소화했느냐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라 중학교의 수업 일수를 학교를 며칠간 다녔느냐 아. 여기에 따라서 졸업장을 줍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교육 효과나 교육 성과의 본질의 부분은 어디 가버리고 방법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육 자치가 성공을 하려면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학생들의 학교의 그 수업 일수에 한 학교 졸업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한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네. 자치가 근본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